자, 5번부터 시작할게. 얘들아, 5번을 풀기 전에 일단 너네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 있지? 가우스 함수의 이제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용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y는 가우스 x의 연속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 얘들아,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 안쪽이 얼마가 될때 불연속이 된다고 했던지 기억나니? 가우스 안쪽이 뭐가 될때 불연속이 됐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원리는 하나입니다. 가우스 안쪽이 정수일 때 불연속입니다. 가우스 안쪽이 정수가 될때 불연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X가 N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N으로 한없이 다가오면은, 가우스를 씌우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N-1로 뚝 떨어진다고 했지. 그리고, X가 n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n으로 한없이 다가오면은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은 얘는 n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를 않아가지고 불연속이 되는 거거든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지?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가우스 기호 안에 x 하나만 좀 예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 가우스 기호 안에 또 다른 식이 들어가 있지? 그치. 가우스 기호 안에 또 다른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쪽을 t로 치환해 주세요. 안쪽을 t로 치환해 주세요. 안쪽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자, 가우스 안에 식이 있을 때, 이때 연속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식을 t로 치환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t의 범위를 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t가 정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티가 정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저 n 값들이 모두 불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달라. 얘들아,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지금 비교를 해봐. 위에 빨간색에서는 x가 n일 때 그냥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냥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가우스 안쪽이 정수일 때 그냥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근데 가우스 기호 안쪽에 어떤 식이 있어가지고 그 식을 t로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t가 정수가 되는 값들을 골라주면 되거든. 근데 그 정수 값들 모두에서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어려운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써준 걸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어? 식을 t로 치환하자고 했지. 그래서 t는 루트 10-x제곱으로 치환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까지이기 때문에 t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t의 범위를 구해주면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얘들아,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 있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 친구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내가 유도해줄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기원아 지금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 초록색으로 써준 부분 있지? 이 초록색으로 써준 부분 가지고 5번 문제를 풀 거야. 내가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식을, 가우스 기호 안쪽에 있는 식을 전부 다 t로 치환하라고 했어. 그래서 t는 루트 10-x제곱으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x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요. 얘를 제곱을 해줘봐. 얘를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니?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10을 더해줘.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서원이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루트 10 제곱한 게왜 0이에요? 왜 0이 되냐고? 마이너스 루트 10 제곱한 게왜 0이냐고?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두 번째 식에. 두 번째 식 이거 말하는 거야? 네. 서원아,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야? 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루트 10을 제곱하면은 그냥 10이 되는 건 알겠지? 근데 서은아, 원래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를 봐봐.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까지 아니야? 네. 그럼 원래 마이너스였던 애들은 제곱하면은 싹다 뭐가 돼? 그냥 싹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0 제곱하면 0이 되거든. 그래서 x를 제곱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되는 거야. 네. 누가 알겠어? 그래서 t의 범위는요, 0에서 루트 10까지로 됩니다. 자, t의 범위 구했어. 자, 그러면은 t가 정수가 될수 있는 값들을 찾아보자. 얘들아, 루트 10은 3점 얼마 얼마지? 3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t는 뭐가 될수 있어? 가능한 정수값이 뭐가 되니? 첫 번째 0될수 있지. 그 다음 1될수 있지. 그 다음 2될수 있지. 그 다음에 3될수 있는 거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이 0, 1, 2, 3이 모두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입니다. 후보들. 이게 중요해.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연 t가 0일 때 fx가 불연속인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t가 0일 때 불연속인지를 따져봅시다. 불연속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에서의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을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인정? 얘들아, 근데 봐봐. 얘는요, 0에서의 좌극한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t의 범위 자체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고 있어. 얘들아, 다시 한번. 0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건 뭐야?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치? 근데 애초에 t 자체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애초에 좌극한을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는 0에서 불연속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연속이 아니면 연속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연속 불연속을 얘기를 안 한다고. 얘들아, 요거 이해 가니? 요게 어렵습니다. 요거 이해 가면은 1 쳐봐.
진짜로? 진짜로 이해가 가면은 참 다행일 것 같은데. 은서 이해 가? 진짜로? 준이 왜? 자, 내가 지금 뭐를 했냐면은, 준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T는 0, 1, 2, 3일 때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여기까지는 그냥 너가 받아들이면 돼, 준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가지? 그래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은, T는 0일 때 불연속인지 따져볼 거고, T는 1일 때 불연속인지 따져볼 거고, 2일 때 불연속인지 따져볼 거고, 3일 때 불연속인지 따져볼 거야. 근데 T가 0일 때 불연속을 따지기 위해서 불연속의 정의가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구해보려고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썼거든. 근데 준이야, 여기서 잘 봐. t가 0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을 향해서 계속 다가간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주냐? 그게 좌극한의 정의잖아, 주냐.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처음에 구해놓은 t의 범위를 잘 보세요. 여기 네모 박스 친 부분, t의 범위를 잘 봐. T가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어? 0보다 같거나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 보이니, 준이야?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을 향해서 다가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좌극한의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준이야, 얘 발산이 아니야. 극한값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을 정의를 안 하는 거야, 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발산이 아닙니다. 그냥 좌극한을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준이,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t는 0일 때 불연속의 후보에서 빠집니다. 알겠어? t는 0일 때 불연속의 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1일 때 보자. 1에서의 좌극한하고 1에서의 우극한을 봅시다. 1에서의 좌극한은 어떻게 돼? 1에서의 좌극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을 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자, 은체 새로 왔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1에서의 좌극한이 무슨 말이냐면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가 0.5, 0.6, 0.7, 0.8, 0.9 이런 식으로 쭉 다가온다는 얘기거든. 근데 1은 될수 없다는 얘기야, 은채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은 전부 다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0. 알겠어? 0이 됩니다.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좌극한이 얘는 0이야. 우극한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1.5, 1.4, 1.3, 1.2, 1.1 이렇게 쭉 하면서 1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마찬가지로 1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가우스 기호를 딱 씌워주면은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기 때문에 우극한은 1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t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리고 세 번째 보자. 얘들아, 마찬가지 이유로 t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t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했니? 자, 그래서 불연속인 정수값 몇개 있어? 세 개지.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면은 틀립니다. 이렇게 풀면 틀려요. 자, 왜 틀리냐면은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는 t 값을 찾는 게 아니라 X값을 찾는 겁니다. X값.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T는 1이 되기 위한 X는 얼마니? T는 1이 되기 위한 X는 얼마입니까? 어떻게 구해? 이걸 가지고 구해야지. T는 루트 10-X제곱이기 때문에 T에다가 1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1은 10-X제곱이지. 그치? 원래 여기 루트 있는데 양변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은 9기 때문에 X는 풀마 3입니다. X는 풀마 3이에요. 그치? X는 풀마 3인데 얘들아 원래 주어져 있는 범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플러스 루트 10까지니까 풀마 3 전부 다 해당되지. 그래서 T는 1이 되기 위한 X는 풀마 3입니다. 그럼 T는 2가 되기 위한 X 값은 얼마일까? 2는 루트 10-X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4는 10-X 제곱이고요. X 제곱은 6이 되거든. 그래서 X는 풀마 루트 6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T는 3일 때 X값은 얼마입니까? 얘도 똑같이 해주면 돼. 3은 루트 10-X 제곱이고요. 양변 제곱하면 9는 10-X 제곱이고 X는 풀마 1입니다. 알겠어? 아, 그러면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몇 개야? 각각 두 개씩 나왔으니까 답이 여섯 개가 되는 문제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3을 쳐보세요. 와, 걱정된다. 진짜 이해했어? 얘들아, 당장 너네가 뭐 설명 안 보고 풀수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해가 가면은 3을 쳐보세요, 일단. 은서도 이거 설명은 이해가? 얘들아, 어렵지? 어렵습니다. 너네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야. 맞아, 얘들아. 가우스 함수는 원래 다루기 어려운 거거든? 원래 다루기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더 쉬운 방법 없나요? 없어요. 뒤에 해설지 펴보니까 이렇게 안 풀던데요? 맞아. 근데 너네 해설지처럼 못 풀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너넨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 있기야 있겠지. 근데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래프 못 그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172번이야. RPM 172번 보세요. 너네 어차피 이거 172번도 다 질문할 거 아니었어? 그치? 너네 이거 어차피 질문이었습니다. 아닌가요? 그치, 민세 질문이었지. 종원이도. 자, 아까 DT 5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생긴 거를 보니까 열린 구간 0에서 5까지라고 했어. 쟤는 내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우스 기호 안쪽에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되게 복잡한 식이 있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자?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자고 했지? T의 범위를 구하자고 했어. T의 범위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T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고, 지금 T는 2차 함수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저 t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면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t 얼마가 되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변형은 얼마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다들 이해 가능?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지금 2, 마이너스 3이고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고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0, 몇을 지나? 0,1을 지나죠, 그치? 0,1을 지나고,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5,6을 지나갑니다. 5,6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려주면은, 모양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받아들이지? 그치? 그리고 지금 축을 보니까 가로축이 x고 지금 세로축이 t잖아 t. 그치? y 대신에 t를 썼으니까. 얘들아 그러면은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최소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가 6이니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크고 6보다는 그냥 작다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를 봐봐. 얘가 지금 채워져 있는 점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크고 6보다는 그냥 작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와, 걱정된다. 지금 벌써 몇몇 애들 맛이 갔다, 맛이 갔어. 너네 안 보고 있어도 다 보여요. 지금 몇몇 애들 다 맛이 갔어. 자, 그래도 최대한 따라와봐. t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정수가 되는 값들을 한번 찾아보자. t는 어디에서 정수가 되니? 첫 번째,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이지. 0이지. 1이지. 2지. 3이지. 4지. 5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6까지라고 했습니다. 저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다 뽑아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정수들은 모두 불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 되는 후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능? 자, 그러면은 쟤들을 전부 다 따져줄 거야. 과연 t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될까? 한번 따져봅시다. 얘들아, t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되는지 따져주려고 정의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얘들아, 좌극한 구해봅시다. 얘들아, 좌극한 구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3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t의 범위를 봐봐. t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는 좌극한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후보에서 뺄 거야. 얘는 후보에서 뺍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으로 하나 떨어진다고 했지.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은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지. 둘이 다르거든. 얘는 불연속이 맞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불연속이 맞아요. 얘도 불연속이 맞고, 얘도 불연속이 맞고, 얘도 불연속 맞고, 불연속 맞고, 불연속 맞고, 불연속 맞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거든? 그래서 8을 답으로 쓰면 안 돼요. 8을 답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t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뭘 해주면 돼? t는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은 얼마인지 구해야 됩니다. 게다가 t는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은
얘들아,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개수만 알면 돼. 개수 어떻게 알아요? 개수 어떻게 알아? 얘들아, t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요 가로선하고 저 빨간색 이차함수하고 교점의 개수지. 몇 개니? 두 개입니다, 두 개. t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두개 나오는 거 알겠어? 두 개입니다. t가 0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입니다. t가 1일 때는? 얘들아,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얘들아, 지금 얘가 채워져 있는 점이 아니라 뚫려 있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티가 2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티가 3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티가 4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티는 5일 때는 마찬가지로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들 전부 다 더하면은 총몇 개가 나와? 6개 더하기 5개니까 11개가 나와서 답이 얘들아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맛이 가겠지? 근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얘들아. 이해했으면 11을 쳐보세요. 은서 이해했어? 그래, 은채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네. 자, 처음에 X범위 어떻게 구한 거예요? 성우야, 어디 말하는 거야? 처음에 X범위? T범위 말고 X범위? 0에서 5요? 문제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요. 야, 성우야, 너 저저번 시간에, 잠깐만, 가우스 그래프 알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가우스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면은, 그걸로 딱 그리면은, 한눈에 나옵니다. 한눈에 나와요, 야, 성우야, 저저번 시간에 내가 구간 설명할 때안 듣고 뭐 하고 있었어? 밥 먹고 있었지? 웃네. 웃어. 숙제 졸라 밀려놓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 8, 5, 5, 8, 8번, 10번, 14번. 8번 봅시다. 자, 얘들아, 얘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연속함수의 성질 있잖아. 내가 조심해야 될게 있다고 했지? 연속함수의 성질에는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F하고 G가 그냥 연속일 때랑 F하고 G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랑 둘이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F하고 G가 그냥 연속이면은요 실수배
사치견산, 합성을 해도 모두 연속입니다. 근데 한 점에서만 연속이면은 실수배하고 사치견산까지는 합성이 되고, 실수배하고 사치견산까지는 연속이거든요. 근데 합성일 때는 연속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 요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발례가 뭐냐면은, 발례 기억나십니까? 발례 기억나니, 얘들아? 영서야, 발레 이거 기억나, 안 나? 발레 기억나, 안 나? 영서야. 그래, 너요, 너님. 진짜지? 자, 이겁니다, 이거. 쟤 웃는 거 보니까 기억 안 난다. 큰일이다. 자, 발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왜 얘가 발례가 되냐면은, 얘들아, 왜 얘가 발례가 되냐면은,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두 함수가 x는 a에서 둘다 연속인 건 맞지? x는 a라는 건 지금 여기잖아, 그치? 둘다 x는 a에서 연속인 건 맞습니다. 근데 합성을 하면 연속이 안 돼요. 보자. a에서의 좌극한 보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합성 함수는 안쪽부터 따져준다고 했지? gx에 a에서의 좌극하는 어떻게 되니? a에서의 좌극하는 b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지. b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gx에 b에서의 좌극하는 어떻게 돼? 얘는 d인 거 알겠어? d입니다. b에서의 좌극하니까 지금 얘야, 얘. 그치? 근데 A에서의 우극한을 봅시다. A에서의 우극한을 보니까 GX의 A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되니? 비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지? 아, 그렇기 때문에 GX에 B에서의 우극한이 됩니다. B에서의 우극한은 얼마야? CGC.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닙니다. 알겠어? 자, 8번 보자. 8번 보니까 FX하고 FX 더하기 GX가 연속이면, 얘들아, 얘는 한 점에서 연속인 게 아니라 그냥 연속이야, 지금. 그러면 GX도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지. 얘네들이 빼주면 GX 나오는 거 맞아? 얘네들이 빼주면 GX가 나오지. 그래서 사칙 연산을 하면은 연속이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이은 봅시다. FX하고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면은 GX도 연속이냐? 얘들아, 이거 니은은 너네 극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 저거 두개 가지고 GX 어떻게 만들어? FX분의 FX 곱하기 GX, 그치? 나누고 싶지. 근데 얘들아, 뭐를 조심해야 돼? 내가 늘 말하는 거. 나눌 때는 뭐를 조심하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니은에서 그런 얘기 있어, 없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얘는 발례를 들 필요도 없어. 보나마나 fx가 0일 때,
fx가 0일 때 반례가 생길 겁니다. 알겠죠? 자, 디귿 보자. 디귿은 뭐야? fx하고 gx 두 함수가, 얘들아 지금 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 그냥 연속이지? 그러면 합성을 해도 그냥 닥치고 연속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8번 알겠니? 아까 8번 물어본 친구가 민세. 알겠습니까? 민세야, 저거 정리 좀잘 해놓고, 저거 이론 정리 좀잘 해놓으세요.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뭐죠? 자, 10번을 보니까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은 fx하고 gx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는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 fx가 과연 연속일까? 2에서의 좌극한 구해 봐봐. 2에서의 좌극한 구해 보니까 여기다가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2에서의 좌극한 얼마 나옵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 그래서 얘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에서의 우극한 구해 보자. 2에서의 우극한은 그냥 3이지, 3. 그치? 좌극한, 우극한 다르기 때문에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받아들여?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기까지 괜찮? 그 다음에 너네가 또 어떤 특징을 알아내야 되냐면은 fx는 0이 될수 없습니다. fx는 0이 될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위에 있는 함수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거든?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제. 그리고 밑에는 지금 상수함수 3이잖아. 그치? 위에 있는 함수도 무조건 0보다 크고요. 밑에 있는 함수도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x는 0이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능? 그래서 이제 분모에 fx가 있어도 0이 될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봐봐.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어차피 지금 gx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면은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디에서만 따져주면 돼? x는 2에서만 따져주면 되지? 그치? 엑스는 2에서만 따져주면 됩니다.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x는 2에서 따져주자. 어떻게 따져줘? 뭘 어떻게 따져? 정의로 따지면 되지. 2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2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이세 개가 같으면 연속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자, 그럼 좌극한 구해보자. 2에서의 좌극한 얼마니? fx의 2에서의 좌극한. 아까 얼마였지? 요 위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4-8 플러스 6이니까 2여치 2.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a 플러스 1이 되지. 자, 2에서의 우극한 구해보자. 2에서의 우극한 구해보니까 fx의 2에서의 우극한은 3이지. 왜냐면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3이고 분자는 gx에다가 그냥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1. 2에서의 함수 값은, 자, f2는 어떻게 돼? x는 2일 때가 여기 있으니까 분모는 3이지. 분자는 g에다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요세 개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결론 2분의 2a 플러스 1과 3분의 2a 플러스 1, 요두 개만 같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쟤네들이 같다. 계산해주면은 6a 플러스 3은 4a 플러스 2가 되고요. 2a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계산 잘한 거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10번은 누가 질문했죠? 서은이 요거 알겠니? 그래요.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 문제는 그냥 생긴 것부터가 풀기 쉽게 생겼지? 그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첫 번째, gx는 다항함수라고 했어. 일단 참고로 다항함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당연한 얘기지. 다항함수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치? 자, 이때 함수 fx가 있는데, 이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얘들아, fx 생긴 거를 잘 봐. 지금 어디에서 이슈가 발생해? x는 1에서 이슈가 발생하는 거 알겠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지금 요 얘기랑 똑같아.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요세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세 개를 구해봅시다. 1에서의 좌극한 어떻게 되니?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려고 보니까, 1분의 gx를 이렇게 써주잖아? 얘들아, 그러면 보세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버리지. 그러면은 너네 뭐가 떠올라야 돼? 분자도 0으로 간다. 얘가 떠올라야 되지.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아무 때나 그냥 분모가 0으로 간다고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지는 몰라도 극한 값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 값이 존재해야 둘중 하나가 0으로 가면은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은 결국 GX의 좌극한이 0이란 얘기지. 얘들아, 마찬가지 이유로 1에서의 우극한도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 뭐냐면요. GX의 1에서의 극한값은 0입니다. 0. 알겠어? 그리고 F1은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나와 있지.
X는 1일 때 함수값이 A라고 했어. 그래서 F1은 A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부터 보자. 기억 보자.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값은 A입니까?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은 FX의 1에서의 극한값과 요 A는 뭐야? 함수값이잖아. 그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니은 봅시다. X는 1에서 GX의 극한값이 0인가요? 여기 구해놨잖아, 여기. 내가 별표 치고 있는 부분. 여기, 그치?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얘들아, 디귿 보자. 디귿을 보니까 X가 1로 갈때 분모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FX 곱하기 GX거든요.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떻게 쪼개줄 거냐면은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FX라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GX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줄 거야. 왜 하필 저렇게 두 개로 쪼개줘요?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형태가 X 마이너스 1분의 GX잖아.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쪼개준 거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자, 이제 극한값 구하자. 극한값 구하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 그냥 x에 1 대입하면 되지. 얘들아, 극한의 대입은 기본입니다. 아,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f1이지. 자, 이제 두 번째 극한값 구해보자. 얘는 내가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어? x-1분의 gx는 얘는 fx거든요. x는 1에서의 fx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했어? a라고 했지. 왜요? 얘들아, 기억을 보세요. 기억을 보면은 x는 1로 갈때 fx의 극한값은 a라고 했습니다. 근데 f1은 뭐라고 했지? f1은 얘도 a라고 했지. 왜냐면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분의 a 제곱이 나와서 디귿도 맞습니다. 민세 알겠어? 민세 알겠니? 요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기환이 왜? 저거 왜 FX로 바뀌냐고? 아, 오케이. 기완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지. 요 네모 박스 친 부분 여기 말하는 거지. 기완아,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형광펜 보라색 부분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치? 야, 봐봐. 너네 수투 보니까 지금, 우리 한 2주 정도 공부했잖아. 너네 뭘 느껴? 대부분의 문제가 실용 문제입니다. 실용 문제. 사실 우리 반 정도 되면은 너네가 정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뭐를 못 봐서. 아, 그렇네요. 아, 저렇네요. 보통 그래서 틀리거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기완이도 그렇고, 아까 성우도 그렇고, 봐봐. 질문해가지고 내가 사소한 거 하나 짚어주니까 그냥, 아, 그럼요. 소리가 나오잖아. 그치? 너네가 뭘 대단한 거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점수 까먹는 주범들이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오답하면서 내가 뭘 놓쳐서 문제를 틀렸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네 근본적인 실력이 올라가. 응? 다들 동의하니? 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준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뒤에
진도 나갑시다. 10분 뒤에 올게요. 자, 175번 보니까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모두 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자고 했던지 기억나니? 양변을 X 마이너스, 아, 루트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X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8. 근데 지금 루트 X 마이너스 2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X는 4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건 받아들이지. 근데 X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돼야 되거든. 연속이 돼야 되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X는 4일 때 함수값을 딱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왜냐면 지금 위에 있는 함수를 보면은 X는 4일 때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X는 4일 때 함수값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저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연속이 되겠냐? 지금 이 얘기야. 얼마가 돼야 되죠? 4에서의 극한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럼 4에서의 극한값 구해보자. 4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그치? 얘 분자 0으로 가지? 분자 0으로 가지?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 유리화. 유리화를 해줍시다.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고, 그리고 분자에도 지금 무리식이 있으니까, 분자의 켤레수도 곱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쟤를 계산을 해주세요. 일단 얘네들이 켤레니까, x-4가 되나? 그리고, x, 루트 x 플러스 8이 되겠네. 자, 그럼 분자는 얘네들이 켤레니까 쟤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64야. 맞아. 인수분해. 지금 인수분해 하고 있는데, 준이야? 왜?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4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입니다. 그리고 위에 루트 x 플러스 2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해주고 그냥 루트 씌워져 있을 때부터 하면 되는 루트 씌워져 있을 때부터? 아, 그렇네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준이 말 맞아. 준이 말도 맞습니다. 오, 매의 눈이네. 매의 눈.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8 더하기 8은 분모는 16이지. 그리고 분자는? 분자는 어떻게 되죠? 16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48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일단 12가 나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함수값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얘가 F4지? 그래서 구하는 값은 12가 됩니다. 서원이 이거 알겠어? 내가 조금 계산을 돌아왔어요. 그냥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서원이 알겠니? 그 다음에 182번 봅시다.
자, 소정아, 182번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떤 닫힌 구간 AB라는 거는 지금 얘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래. 그러면은 너가 얼핏 뭐가 생각날 것 같냐면은 연속의 성질이 생각이 날것 같아.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으면은 실수배를 하든 사칙 연산을 하든 합성을 하든 다 연속이다. 이게 생각이 날것 같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보자. fx도 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gx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은 fx 곱하기 gx는 연속이 되는 거 알겠어? 그렇지. 닫힌 구간 A, B에서 지금 이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 자, 니은 봅시다. 니은 보니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달리 생각할 것도 없이 니은은 틀렸습니다. 달리 생각할 것도 없이 니은은 틀렸어. 자, 디귿 보자. 디귿이 이제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얘는 그냥 외우세요. 아, 첫 번째, 너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닫힌 구간 AB에서 G도 합성이고, 아, G도 연속이고, F도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성한 것도 연속이 돼서 아마 최대 최소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반례가 뭐냐면은 닫힌 구간 1, 3에서 fx를 x분의 1이라고 하고 gx를 x-2로 두시면 됩니다. 얘네 둘은 구간 1, 3에서 둘다 연속인 거 맞지? 둘다 연속인 거 맞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자면은 x분의 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이 1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해당되는 구간은 여기만 해당되는 거거든. 저 파란색 그림 그린 부분 연속인 거 맞지? 그리고 gx는 뭐 다항 함수니까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연속인 걸알 거야. 그래서 반례를 저렇게 잡아주면 fx, gx는 연속이지만 F 합성 GX는 X-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X는 2일 때 이렇게 점근선이 생겨버려서 구간 1에서 3 구간 1에서 3일 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x는 2에서 불연속인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소정이 알겠니? 얘는 뭐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디귿이 반례가 있다.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었나? 179번 아까?
179번 문제 봅시다. 179번은 연속의 성질 있지? 연속의 성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연속의 성질에는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 그냥 연속인 거랑 X는 A에서 연속인 거랑 두 가지가 있고요. 그냥 연속이면은 실수배, 사칙연산, 합성 세 개가 모두 다 연속이고, 그다음에 X는 A에서만 연속이라고 하면은 실수배하고 사칙연산에서는 연속이 맞는데 합성을 하면은 연속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갈래가 있어요. 자, 기억 보자. 두 함수 fx랑 얘네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면, 그러니까 그냥 연속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gx도 그냥 연속이냐? 둘이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되지? 사칙연산 가능합니다. 자, 니은 보자. 합성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면은 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fx도 1에서 연속인가요? 내가 아까 이거 발리에 있다고 한거 기억나니? 수업 초반부에 내가 발리에 얘기해줬습니다. 기완아, 그거로 보면 돼. 알겠지? 알겠습니까? 자, 디귿.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 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합성 함수도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끝. 기완이 넘어가도 돼? 요거 니은하고 디귿의 발리에가 아까 수업 초반에 fx, gx 그래프 두개 그려준 거 기억나지? 그거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가 유형 9번 봐야 되지? 사이값 정리 봅시다. 사이값 정리. 자, 얘들아,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은, 너네 이 네모 박스 있지? 요 네모 박스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네모 박스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읽어보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0이면 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를 x축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내가 얘를 b라고 해볼게. 닫힌 구간 ab라는 거는 양쪽에 a하고 b를 포함한다는 얘기고,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치? 그리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니? 자, 이렇게 되면 FC는 0인 C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리고 요 C를 뭐라 그래? C는 FX는 0의 근이라고 하지. 그치. fx는 0의 근이라고 하지. 알겠니?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은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요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요. 사이값 정리는 근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고요. 근이 존재하는지만 구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이 존재라는 말에다가 좀 별표를 쳐두세요. 얘들아, 183번 문제하고
184번 문제를 봅시다. 얘들아, 문제를 잘 봐. 문제를 잘 보세요. 183번에서 어디에 형광펜을 치냐면은, 얘들아, 실근이 존재. 184번 보세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지금 전부 다 존재를 물어보는 거지. 근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존재를 물어보는 거야, 존재.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183번 문제를 풀 건데, 사이값 정리를 모르는 애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183번 문제를 푸냐면은,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근데 이 새끼 보니까 3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3차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뭘 써야 돼? 조립제법. 너무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가지고, 쟤를 이제 조립제법을 하려고 열심히 키넘버를 찾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정확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83번 문제는 사이값 정리를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값 정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쟤를 fx로 두세요. 좌변을 fx로 둔 다음에 뭐를 구하면 되냐면은, 자, f-1부터 구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쳐넣으면은 얼마가 나와? 자, 함수값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쟤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지. 1 집어넣으면은 쟤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0보다 작지. 2 집어넣으면은 쟤2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9네요, 9. 얘는 0보다 큽니다. 3 집어넣으면은 얘는 41이라서 0보다 크고요. F4는 107이라서 0보다 큽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은 지금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부호가 바뀌는 지점 어딥니까?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알겠어? 그러면 지금 얘를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지금 F-1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F0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1은 0보다 작다라고 했고, 2는 이렇게 되는 거지. 3,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얘들아, 물론 3차 함수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근데 대충 모양을 그려보자면 저렇게 된다는 거고, 그는 뭐랑 뭐 사이에서 존재한다? 1과 2 사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으면은 183이라고 쳐봐. 그래요. 자, 요 정도는 할수 있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184번 눈으로 풀어보자. 30초 줄게. 184번을 눈으로 풀어보세요. 184번을 눈으로 풀어보세요. 자, 다푼 친구들은 가장 먼저 답을 올려준 친구한테 상점 1점. 내가 임의로 줄수 있어요. 민사 당첨. 민세 당첨. 민세 상점 몇 점이지? 과연 베라를 먹을 수 있을까요? 기완이가 먼저 했네? 기완이가 먼저 했네요. 민서야, 유감이다. 지금 감사합니다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기완이가 너 위에 있어. 민서 유감입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뭐 0점 몇 초의 차이로 기완이가 먼저 답을 쓴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환이 플러스 1점.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10번 봅시다. 자,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에서의 활용입니다. 자, 얘들아, 문제를 보세요. 명진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가는 동안의 속력이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이 자동차의 속력이 95km인 순간이 K1 있었다고 할때 K의 최소값은 10초 줄게. 가장 빠른 사람, 선착순 한 명. 오케이. 야,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야, 수학이 아니라 국어야. 지금 적어도 몇번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적어도 몇번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력이 95가 되려면은, 야, 다들 포기한 거 아니지? 야, 민세가 빡쳐서 던진 거 아니지? 기회가 몇번더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 해가지고 점수 좀 쭉쭉 해봐. 야, 봐봐. 자동차의 속력이 95인 순간 언제 있겠냐? 83에서 98로 갈때 무조건 95를 지나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98에서 55로 갈 때도 무조건 95를 한번 지나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은, 속력,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연속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연속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알겠어? 야, 지웅이의 키가 160에서 170으로 크는데 중간에 165였던 시절이 없으면 돼, 안 돼? 지웅이 키가 한 164까지 왔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167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아, 물론 너는 느낄 수 없겠지. 자고 있는 동안 3cm가 컸으니까. 근데 165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할 거란 말이지.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188번 봅시다. 문제 맞는 사람이 TV 보면서 만들었나 봐. 2년 전 민국이의 몸무게가 65kg였고, 1년 전에는 73kg였고, 현재 민국이가 68이라고 할때 지난 2년 동안 민국의 몸무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얘들아, 이게 수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선착순 한 명. 와, 윤선아, 너 풀고 있었지? 내가 이거 선착순 할줄 알고 풀고 있었지? 와, 너네 배 많이 고프구나. 아, 은채야, 요거 얘기 안 해줬구나. 지금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요. 그 숙제 있지? 숙제. 숙제를 수업 전날 있지? 수업 전날까지 제출하면은 점수가 플러스 2점이고요. 당일까지 제출하면은 플러스 1점입니다. 그리고 당일까지 안 하면은 마이너스 1점이고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숙제를 복구를 해라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전에 못했던 숙제를 내면은 이제 그 엑셀 표가 있어. 엑셀 표가 X에서
L로 바뀌게 될 거야. 늦게 냈다고. 그래서 이제 한달 동안 이거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1등이 아마 문상 5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2등. 베라입니다. 은채 베라 좋아하니? 너 말고요. 야, 지웅아, 은채 알아? 너 같은 학교잖아. 동균이도 알라나? 너네 다 아는 사이인가나? 다 아는 사이인가? 아, 그래? 그래서 지웅아, 너가 만약에 2등을 하면은 나는 너한테 반드시 민초를 보내줄 거야. 알겠죠? 민초로 지정해서 보내줄 겁니다. 이번 달은 포기했어? 유형 11번 봅시다. 자, 함수가 연속일 조건이네요. 일단 유형 11번은 왜 따로 이제 유형을 빼놨는지도 잘 모르겠어. 유형 11번은 절대로 뭐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냥 연속의 정의 그 자체야. 쫄지 마세요. 자, 합성함수 머시기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얘들아, 봅시다. 여기 보세요. 얘들아, GX는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어차피 연속입니다. 그래서 GX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 문제는 뭐야? 문제는 지금 FX지? 요놈이 문제잖아. 지금 어디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X는 1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인지만 따져주면 돼. 어떻게 따져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야, 은수야, 바로 옆에 있는데 소리라도 지르지 그랬냐? 손이 느리면 소리라도 지르지. 그럼 내가 1점 줬을 텐데. 너도 이번 달은 포기야? 많이 밀렸지? 그런 거 같더라. 아까 체크해 보니까.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아, 미안합니다. 합성함수구나.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이세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합성함수는 안쪽부터 따져준다고 했어. fx의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니? 얘들아, 그래프 없이 따질 수 있겠니, 이제? fx의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니까? 밑에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치?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봐봐.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3을 향해서 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얘들아, 요 밑에, 이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 봐봐. 1보다 작은 값이잖아. 0.5, 0.6, 0.7 집어넣으면은 저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 2.5, 2.6, 2.7, 2.8, 2.9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다들 알겠어? 얘 적용해주니까 어떻게 돼? GX의 3에서의 좌극한이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9 플러스 3a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1에서의 우극한 구해보자. fx의 1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되죠?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번에는 위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위쪽에다가. 위쪽에다가. 그럼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을 향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값, 1.5, 1.4, 1.3 넣어보세요. 그럼 x에다가 1.5, 1.4 이런 거 넣으면은, 1.5, 1.6, 1.7, 1.8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를 향해서 다가오겠네. 여기까지 동의하니? 얘들아,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친구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프 그려서 이해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GX의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4 플러스 2a가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치? 그리고 얘를 구해보자. 얘들아, F1 구해보자. F1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는 G2가 되겠네요. G2의 값은 어떻게 돼? 4 플러스 2a가 되겠네. 요거 세 개가 같으면 됩니다. 아, 따라서 9 플러스 3a는 4 플러스 2a니까, 이제 a가 얼마나 돼야 되죠? a가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래서 18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쉽지? 뭐더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얘들아. 뭐 합성함수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어. 그냥 정의 그대로 한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 190번 봅시다. 190번을 보니까 fx 더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지? 그러면 fx 더하기 gx를 한번 구해보세요. 같은 범위끼리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얘네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밑에 것끼리 더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주시면 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세 개가 모두 같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 k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g5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쉬운 문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2번 봅시다. 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얘들아 잘 봐. 지금 너네가 RPM을 풀 때에는 문제 위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너네 감도 못 잡습니다. 감도 못 잡아.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고. 얘들아, 문제를 잘 보세요. 7근의 최소 개수지? 그치? 존재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알겠어? 얘들아, 7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면 뭘 써야 된다? 사이값 정리를 써라. 지금 요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저 형광펜 해준 부분을 보고, 아, 사이값 정리는 쓰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 조건 가를 봅시다. 조건 가를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리고 지금 극한값이 a라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극한값이 0이란 얘기야. 근데 어차피 fx가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를 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f2도 0입니다. 여기까지 괜찮? 아,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다항함수 fx는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2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뒤에 이제 어떤 다항식이 곱해지는 형태더라.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조건 가 나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조건 가에다가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분해 줄수 있지. 그리고 이번엔 x-2를 약분을 해주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a고 여기에서 3 곱하기 G2는 B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G-1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A입니다. G2의 값은 얼마야? 3분의 B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G-1 곱하기 G2를 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AB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분의 AB는 반드시 음수가 나옵니다. 알겠어? 아, 그래서 G-1 곱하기 G2가 들어와. 오늘 누구야? 아, 뭐 여기 있어. 너는 고3이야? 5분 뒤에 끝나요. 지금 54분이요. 네. 은서는 대표님 수업이니까. 네. 요거만 하고 끝내자. 어디까지 했냐? 쟤네 둘이 곱하면 음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G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는 거 알겠어? 얘들아, 요게 핵심입니다. 요 마지막 줄. 알겠니? 알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냐면은 얘들아,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해를 하나 가지고 X는 2에서 해를 하나 가지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해를 하나 가지더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소 개수는 몇 개가 되겠냐? 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괜찮지? 자, 오늘 다들 고생했고요. 가만있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은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오늘? 월요일이구나. 수요일에 봅시다. 얘들아, 인사하고 갑시다. 고생했고, 대표님 수업도 잘 들으세요. 안녕, 얘들아. 잘 가. 안녕히 계세요.